엄마. 네. 여자치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유튜브에 나온 것처럼. 유튜브에 그 되게 나이를 막 많이 먹게 보는데 실수로 보니까 많이 안 들어 보이죠. 선생님 그 방송에 네. 얼굴보다 지금 실물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엄청 복이 굉장히 많아 보이십니다, 선생님. 복이 많아 보여요? 네. 그 말씀입니다. 복이 많아 보여서. 아니, 선생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요. 선생님 방송 보고 제가요. 네. 예. 날마다 이게 막 가슴이 터져 죽을 뻔 했는데요. 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바가를 삼키고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서 이 화를 조금씩 조금씩 내렸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엄마 점을 보겠습니다. 여자치고 엄마가 배우라는 사주지 못 배우라는 사주가 아닙니다. 그 여자치고 그 연세치고 공부에 배우 끈을 말하는 거예요. 배우라는 사주 내가 혼자 배웠든지 내가 혼자 뭐 약을 해서 배웠던지 아니면 독학을 해서 배웠던지 공부의 끈을 갖고 여기까지 오시란 분이야. 연세가 됐지만은 안 그래도 저기 가슴에 기는 기다 아니면 아니다만 아시죠? 예. 그쵸? 안 그래도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 나이에 서울 명지대학교 그러니까 배우라는 사주 맞죠? 그러니까 기는 기다 아니면 아니다만 말하라고요. 예. 그쵸? 예. 맞습니다. 네. 그치? 왜냐면 엄마가 가슴에 한이 맺힌 건 좋은데 좋아서 좋게 풀어먹으면 좋은데 엄마 사주 32살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결혼했다 27살에 결혼했다 예를 들어서 결혼했다 예. 엄마는 이미 29살 때 풍파야 응?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말만 하라 그랬잖아 일단 죽지 못해서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아유, 남자한테 배신을 당했던 내 서방한테 배신을 당했던 엄마는 배신을 당하면서 살아라는 인생이지 포근하게 남자의 사랑을 받고 살아는 사주가 못 돼. 알아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 엄마 젊었을 때 30대 초반 35살에 이미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어떻게 뭐 엄마가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우울증 플러스 예. 공황장애 플러스 대인 기피증 플러스 조울증 플러스 다 갖고 계셔요 지금. 선생님 저 우라병 걸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쵸? 그러다 보니 엄마 왜 엄마만 잘났다고 생각해. 나 그냥 내가 엄마 나 엄마가 그랬지 나 팬이라고. 고마워요. 그거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나도 엄마를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때로는 쓴 소리가 단맛을 낼 수도 있고 엄마한테 좋은 훗날에 좋은 저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 엄마의 앞날을 말해볼게. 왜 엄마 고집대로 안 되면 끝까지 고집대로 하다가 안 되면은 엄마 혼자 까무러치는 성격 있잖아. 그다가 남 탓하고 나는 이렇게 봉사를 했고 희생을 했는데 너네들은 나한테 뭘 했니? 너네들은 그리고 혼자 좌절감에 우울감에 빠져있고 엄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안 그래?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제 엄마 희생 살아. 그러지 말고 언제까지 그 자식들 뒤에서 짝사랑만 할 것이고 언제까지 내 집 나간 서방 뒤에서 쳐다보고만 할 건데 서방은 안 돌아와. 집을 도망갔습니다. 바람이 딱 나서 도망갔어. 그게 그냥 안 돌아온다고. 엄마 피해 도망간 사람 왜 찾고 있냐고. 선생님 말 안 해도 다 아시네요. 그럼 말 안 해도 알아야지. 이 정도 몰라? 그리고 그 사람 찾아서 뭐 할 건데. 엄마 그 얼굴에 있잖아. 지금 딱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 얼굴 이쁘게 생겼어. 좀 딱 보여? 그러면 엄마 언제까지 엄마 인생 다 지금 엄마 있지? 딱 어느 수준인 줄 알아? 정신병을 입원할 수준이야. 맞습니다. 절대에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산에 가면 산에 혼자 두면은 산에 절에다 두면 엄마 혼자 못 있어. 엄마 집에다 두면 혼자 못 있어. 엄마
방 딱 걸어잡고 밖에 딱 이렇게 살거니 누가 오나 안 오나 오나나 딱 또 문 잡고 또 그런 인생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땐 그런 인생 지금까지 20년 이렇게 살게 보여.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 그리고 이 종이 쪼가리가 이 뭔데 이 종이 쪼가리 저것입니까? 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종이 쪼가리가 엄마가 미안해요. 나 집어 던질게요. 이 종이 쪼가리 저건 종이 쪼가리에서 엄마한테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알았어? 어떡해요, 어떡해요, 선생님. 내가 해당됐으면 하나도 받았을 거야. 어? 내가 불렀지? 신랑 엄마표 도망갔다고 했잖아. 36살 때 엄마 이미 공황장애 우울증 플러스 대행기 빚 플러스 조울증 플러스 다 갖고 있다고. 어? 그러면 엄마 내가 봤을 땐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이 먹게 보여. 그러면 길거리 헤매라. 어? 아까 말했잖아. 산에서 헤매라. 어? 거지 인생 살고 있다고. 내 말 틀렸습니까? 어? 엄마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정신으로. 이 마음으로. 그쵸? 근데 엄마가 이렇게 살면은 내 갔던 내 서방이 엄마를 도와주기 우리 와이프 불쌍하다고 도와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야. 왜 내 스스로 당당함을 키워서 당신이 버리고 갔나. 그래 나 명지대 이만큼 다녀서 이만큼 성공했고 나 좋은 남자 세컨을 하나 두고 있어. 이쁘게 보여주세요. 미련하게 이렇게 보여주지 마시고. 어? 속이 상해 죽겠어요 지금. 어? 내 말 틀렸어요? 예, 맞습니다. 언제까지 그 간신랑 언제까지 그거 한번 인연으로 꼬리 잡고 있을 건데 그러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 이제는. 어? 여기서 있잖아 여기까지 지금 숨이 안 쉬어져. 막 머리 혈이 안 올라가니까 내 몸이 저려. 예. 엄마가 지금 여기서 숨이 안 쉬어져서 여기가 터질 것처럼 아마 엄마 몸이 그럴 거야. 아, 예. 그래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 중이. 병원에 첫날 다니든 백날 다니든 소용없어. 이건 병원 원장이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약이 고쳐주는 것도 아니야. 누가 고쳐주냐? 내가 고쳐주는 것도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고쳐주는 것도 아니야. 언니 마음에 언니 정신이 언니를 고쳐야 돼 지금. 응? 아, 그런가요? 예. 내가 말해줄게요. 또라이. 4차 또라이. 4차원 또라이 짓거서 언니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 못 잊은 내 남편. 그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 그러나. 예. 예. 어? 진짜? 어? 그러면 남편 있을 때 쫑알쫑알 좀 덜 그리지. 왜 쫑알쫑알 그래놓고 가라, 언니가 가라고 그랬잖아.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나서 갔는데 왜 그래?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는 말든지. 응? 어? 가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첫날 만나 이거 바람을 접혀야 되고 선생님 성중독자인가요? 처음에 언니가 너 가. 그랬잖아. 나 눈에 보여요. 어? 뭐 지금 옷 다 뜯어서 너 가 했잖아요. 응? 그리고 이미 가가지고 언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 뒤에서 뭐 하는 짓거리야 이거 하지 마. 언니만 골 아파. 자식들 지금 보니까 자식들도 놓고 못도 놓는데 내가 집어 던져서 미안해. 이것은 왜, 내가 왜 집어 던졌냐. 혼자 뒤에서 백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자식들이 엄마 또라이 취급하고 엄마 취급 안 해서 속상해서 내가 던진 거고. 속상해 죽겠어요. 새끼들 던지니 어? 알아주지도 않고. 예, 그걸 뭐하러 저거 와서 문한테 왜 물어봐. 어? 엄마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도 이걸 보니까 속이 상한데. 안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지난 결혼식 할 때 엄마가 안 나타나는 게 쟤들 소원이 나는데. 어? 그런 것을 왜 하고 있어요, 엄마? 하지 마세요, 이제. 어? 어슬렁어슬렁이라 그래야 되죠? 내 신랑 사는 집 앞에서 내 신랑 얼굴 한번 볼라. 본 신랑을 말합니다. 간 신랑을 말합니다. 예. 그런 짓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제가요. 예, 뭐 모자랐다 그런 짓 하고 있습니까, 지금? 뼈가 부르죠. 그 쩔뚝거리면서 응?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예, 안성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요. 노트북에서 왜 이렇게 순서를 치지? 제가 보니까요. 제가 안쓰러워요. 노트북 저 볼 때요. 저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숨이 귀가 딸리다 보니까. 마이크 있는데도 저도 최선을 다한다고 목소리를 지르는 게 오늘 그 목소리가 짹짹짹짹 거리게 들려요. 그런 내가 안쓰럽더라고요. 사람들은 소리 진다고 또 이야기하겠지. 근데 나는 그게 아닌데. 아니요. 선생님. 나는 힘이 없어서. 아니, 당연하지,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네.
지금 당신 사는 거나 내 사는 거나 틀게 뭐야. 아무도 자식, 엄마 근처에 있는 자식 하나도 없어. 어? 신랑 언니, 언니 생각지도 않아. 그냥 제발, 당신한 존재, 정신병으로 쳐놓고, 안 나왔으면 싶어들이. 그게, 응? 자식이 부모한테 할 짓이고, 전 신랑이 당신한테 할 짓입니까? 그런 행동 하지 마시라고. 스스로 나를 지키라고, 이제. 아, 선생님, 이 새끼가 약 한 봉지 안 지어주면서 지금 돈을 갖다가. 그 말 하고 있잖아. 돈을 달라고! 돈을 다 뜯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럼 엄마 돈 뜯어가는 돈이라도 있게? 그냥 돈 지켜! 내가 봤을 땐 지킬 돈도 없지만, 집 안 채 있는 거 지키라고, 그냥.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가요, 이제. 이게 누구 탓도 다 할 필요 없고. 알았어요? 응. 이거 갖고 내 식구들 언제 오나. 집착! 그만하세요. 그 집착이 엄마한테는, 어? 정말 간절할지 모르지만, 자식들한테 얼마나 엄마 집착을 해버렸으면, 자식들이 엄마 피해서 애국으로 도망가고 싶대! 도망간 자식 있죠, 그리고? 도망갔어요! 아들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도망갔다잖아, 지금! 어? 엄마가 얼마나 들들들 잠잠재운데!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엄마가 불쌍했다가, 엄마 계속 그런 거 들어봐봐. 어? 이 자동차 그냥 자동차 아니야. 우리 별상에 어? 자동차야. 우리 별상에 저를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내가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뭐 하는 짓인가 하는지 모르지만 엄마 집착에 사람 열어 죽였어 지금. 내 형제 다 죽이고. 어? 용사장님 꺼주세요. 이거 누구한테 잘못도 하지 마세요. 엄마 사차원에서 일어난 행동이고 엄마의 집착, 엄마의 또라이께! 그래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시겠죠?